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. 이런 데 다녀는 보셨죠? 아, 저는 이런 데 잘 보진 안 하고 딱 한 번 봤어요. 한 번 보셨어요? 딱 한 번 봤어요. 네. 딱 한 번? 네. 근데 거기에서 어머니한테 신받으라 소리 안 하던가요? 어, 그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? 그런 얘기 안 해요. 네. 뭐 어디 가서 본 거지 도대체? 근데 제가 네. 막 축원을 하는데 짜증이 나요. 예.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네도 우리처럼 신줄이 강해요. 엄마도 인생사 보면은 정말 파란만장 하셨을 거예요. 근데 왜 할머니 대우 안 하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흔히 말해 정말 걸어가다가도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엄마의 사주인데 왜 그러고 있냐 그래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속된 말로 어머니의 과거지사를 들춰보면은 눈시울이 붉어져요. 흔히 말해 콧잔등이 시큰해요. 남들 똑같이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 거고 남들 똑같이 밥 먹고 똥 싸는 거 맞는데 그 입에 넣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내 몸 하나 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냐 그래요. 엄마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 구정물에 손을 담가야 되는 사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힘들게 노력을 할지라도 이상하게도 그 결과가 남들은 100이면 100 다 나온다 치면 엄마는 30, 40 밖에는 안 나온다 그래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신과 조상이 너무 엄마를 꽉 붙들고 있어요. 엄마도 촉 좋지 않아요. 사람 보면 예감도 좋고 흔히 말해 엄마가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이 있었으면은 정말 반무당 됐을 거라 그래.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고 굳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왜 그렇게 돌아 돌아 멀리 가냐 그래요. 지금도 놓고 보면은 속된 말로 엄마 사주가 참 웃긴 게 뭐냐면요. 깔딱깔딱 숨 넘어갈 것 같아. 근데 속된 말로 한숨이 내쉬지는 않아요. 이게 해결이 되진 않는데 유지는 또 된다 그래요. 지금도 원래대로라면 어머니 자식 새끼 둘은 있어야 돼요. 둘 있어요? 그죠? 아버지는? 저희 친정아빠예요. 아니 애아빠? 애아빠 있어요. 근데 엄마한테 도움 돼요? 신랑이랑은 그래도 잘 지내는데 조금씩 싸우긴 해요. 네. 아니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분명히 맞벌이일 거고 외벌이가 아닐 거예요. 근데 이상하게 엄마 돈은 발이 달렸는지 꼭 들어왔다가 잠깐 쉬고 또 나가. 꼭 들어왔다가 잠깐 쉬고 또 나가고. 근데 어머니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. 엄마네 성씨가 특이하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것까지 밝히지는 않을게요. 내 친정으로 해서 대우를 하던 집이 맞아요. 근데 그 공줄만 조금 이으세요. 어디가 됐든 가셔서 흔히 말해 무당집에 좀 초를 밝히든 이런 인등을 좀 밝히든 아니면 속 시원하게 조상풀이 구슬 좀 하시든 뭐를 좀 하시고 나서 어머니가 조금은 숨통이 트이실 거예요. 그럼 그때부터 내가 조금 조금씩 여유라는 거를 찾게 되실 거라 그래요. 지금도 놓고 보면은 엄마가 흔히 말해서 큰 뭐 막 기륭 화복을 점쳐야 될 만한 고민은 없어 보여요. 뭐 큰 고민이 있으셔서 오셨어요? 조금 제 건강 쪽으로 제가 좀 지금 조금 힘들거든요. 그냥 이게 조금 뭐 한 몇 달 뭐 힘든 게 아니고 지금 한 2년 좀 넘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얼굴도 좀 이렇잖아요. 얼굴도 왜 이렇게 제가 힘들까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신병도 있어요. 그래요. 어머니가 흔히 말해 그게 뭐 병명은 다 있겠죠. 네. 요즘 병명도 다 나오는 시대니까 병명이 없는 병은 없잖아요. 근데 그게 속된 말로 엄마가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병도 맞다 그래요. 너무 좀 어이없이 다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이없이 다쳤는데 이게 지금 3년 차거든요. 제가 이제 나이 30대 이제 이렇게 다치고 그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 때문에 제가 어디 나다니지도 못하고 얼굴이다 보니까 제가
뭐 때문에 이렇게 다쳤는지. 그러니까 아까도 보여줘요 제가. 어머니는 잘 네. 걸어가다가도 네. 그냥 돌부리개라도 걸려서 쾅하니 넘어지는 사람이에요. 제가 얼굴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이거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. 조금 하얀 피부인데 지금 막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더디지 않아요? 안 났으니까. 그러니까 피부 때문에 원래 좀 좋았는데 그게 뭐 무당들 말을 치면은 피부가 그렇게 막 일어나고 뭐 하면 뭐 별상이 왔다 뭐가 왔다 이렇게 지랄들을 할 거예요. 근데 신병이 아닌 거는 아니에요.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 지금은 어머니가 신이 복돋아서 막 신이 복받쳐서 이렇게 막 다름질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조상 해갈이에요. 어머니네도 어머니네지만 시댁 쪽으로 조상들이 별나요. 화마도 죽은 분도 계세요. 아, 그래요? 화마가 뭔지는 아세요? 네. 네, 화마로 죽은 분도 계시고 또 하나는 뭐야? 왜요? 총각이 죽은 게 있어요? 못 들어보셨나? 시댁 쪽이요? 네. 그런 건 못 들어봤어요. 수살기도 있어요. 어머니 오한 잘 안 느껴요? 네, 원래 추위를 좀 많이 타요. 원래부터 좀 많이 타요. 근데 시집 오고 나서 그게 조금은 더 심해졌지만 어머니는 원체 그게 있다 보니 아, 또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갈 수는 있겠어요. 근데 이게 젊어서 가신 남자 총각이 있는데 흔히 말해 이게 수살기한테 당한 꼴. 그렇다 보니 본인 또한 거기에 매여 있는 꼴. 그러다 보니 이 조상들이 너무 해가를 하는지라 어머니가 그렇게 몸으로도 치고 왜냐 신이라는 존재는 복을 내려줘요. 그거를 전달을 해주는 게 조상이에요. 근데 이 조상들이 안정치를 못하니 엄마한테 내려와야 되는 복이 못 내려오고 있는 꼴이에요. 그렇다 보니 항상 껄떡껄떡 되고 그 껄떡껄떡이 넘어가진 않아요. 근데 다만 유지는 될 뿐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앞길을 조금은 열기는 하셔야겠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머니가 자손이 둘이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막둥이 막내가 지금 몇 살이에요? 몇 년생이에요? 10년생이요. 10년생이요? 10년생이면 올해 12살이잖아요. 네. 범띠. 네. 저는 원래 어린 자손들을 잘 봐드리지는 않아요. 근데 좀 특이 케이스는 봐드리거든요. 근데 범띠 자손이 어찌 보면 조금은 별난 구석이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어찌 보면 조금 몸적으로 해서 지금이야 뭐 어린 나이지만 티가 안 날 수 있겠지만 조금은 공고한 수전도 같이 따라온다 그래요. 아이가 잘 먹기는 해요. 먹고 하는 건 문제없이 잘해요. 근데 아이가 내년 후년 들어가면서 이 들어가는 입이 조금씩은 약해질 수가 있어요. 흔히 말해 아이가 속병이 조금은 따를 수가 있겠어요. 흔히 말해 어린아이지만 뭐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내가 어린아이들도 요즘은 뭐 변비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게 잘 오는 시대잖아요. 그러한 게 조금 올 수가 있으니 혹시라도 아이가 편식을 한다거나 뭐를 한다거나 그러시면 엄마가 조금만 훈육을 하세요. 그래야지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으니까. 네. 근데 어머니가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는 신바람보다도 저는 조상의 해갈이라고 말이 나와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됐든 저는 좀 비싸요. 부산치고는 서울 무당이다 보니 근데 어머니가 어디를 가셔든 미리 먼저 말하지 마세요. 아우 나 뭐 어디에서 이런 말 들어서 하러 왔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가서 상담료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말을 들어보세요. 그게 점집 다니는 팁이에요. 들어가셔서 어? 너 조상수이야? 뭐야? 그리고 너 몇 년 전부터 뭐가 이랬지? 뭐 했지? 이렇게 좀 맞히는 무당이 있으면 그 무당 믿고 좀 하시거나 아니시면은 뭐 저가 믿음이 가시면 저한테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풀고 가셔야 어머니가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. 이게 제 뭐 제 나이나 이런 거 안 넣어도 그냥 얼굴로만 봐도 아시는 거예요? 전 얼굴도 안 봐요. 아, 전화 상담도 그냥 이렇게 해요. 저는 아, 나오는데 그냥 이게 신점이에요. 신기해가지고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. 그래서 네, 네. 그리고 저희는 뭐 와서서 촬영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네. 보내실 때에도 신청 접수하실 때에도 뭐 사연도 안 받잖아요. 네. 뭐 아무것도 모르고 보는 거예요 저희는. 그러니까 용군 TV도 제가 출연하라는 이유가 그거고 대본이 없으니까. 그래서 어머니 모르겠어요. 원래 사는 게 다 지랄 맞잖아요. 네. 솔직히 뭐 100억 부자도 1000억 부자도 근심 걱정 없겠어요. 근데 다만 어머니네는 아직 꽃을 피지를 못한 거예요.
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발돋움, 복돋움 하시면 충분히 활짝 이쁜 꽃 만개하게 피우실 수 있어요. 또 엄마가 꽃을 피워야 자손들도 그 꽃길 따라가죠. 왜냐, 자손들 둘이 참 사주가 좋아요. 애들이 뭐 지금까지는 뭐 병치레도 안 하고 그래도 잘 말도 잘 듣고 하거든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았고 한데 저는 이제 제 건강하고 제 지금 어쨌든 지금 피부 때문에 고생하는 이런 거랑 이제 신랑이랑 또 그 시어머니 쪽 건강이랑 좀 궁금하거든요. 시어머니는 건강이 딱히 나오는 말이 없어요. 원 타고난 팔자 자체가 난조예요. 시어머니 여기저기 아프다는 소리 안 해요. 아프다고.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어요. 근데 봐봐, 시어머니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. 이 시댁 쪽이 어머니는 친정도도 친척 쪽이지만 시댁 쪽도 별나다고. 엄마도 같이 타는 거죠, 그렇게. 왜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외인 되니까 그 집 귀신 되잖아. 남편 쪽내가 좀 별나. 엄마도 시집 어떻게 보면 잘 간 거긴 하지만 잘못 간 거기도 맞아요. 시집 가기 전에 이런 거 좀 보시지. 이런 건 안 봤어요, 그때. 그러니까. 전혀 안 보고. 어떻게 봤는데, 한 번 정도밖에 안 봤거든요, 저는. 그런데 너무 또 좀 힘들다 보니까 신청하게 됐어요. 에휴,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남편분은 올 한해 크게 변동수나 뭐 변화수나 사고수, 엑사 나온 거 이런 게 따르지는 않으세요. 네. 남편분이 무슨 일이에요? 그냥 왜 이런 말이 나오지? 그냥 남 밑에서 그냥 일하는데 뭐 사고 이런 건 아니고요. 무슨 그냥 물류창고 같은데 그냥 남 밑에서 그냥 일하고 있어요. 거기서 뭐 배달도 하세요? 혹시? 배달은 아니고 뭐 예, 창고 같은 거 그런 거. 뭐 물건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그런, 거예요. 그런 건 있으시죠? 그러니까 이 말에 나오죠. 사고수나 뭐나 그런 건 딱히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몸 쓰는 일도 맞으시니까 그런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그리고 지금 당장 뭔가 이직을 하기에는 또 앞길이 없다 보니 남편분이 이직 수도 없으시고 근데 거기에서 크게 탈낼 일은 없으세요. 오, 근데 확장하니 확장이 좀 따러요. 그 대표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하나 더 할 수도 있고 그럼 남편분이 관리하는 게 더 늘어나니까 좀 그런 식으로 뻗치기는 할 것 같아요. 내년 들어가시면서. 그 남편분이 돈은 찌금 오르는데 할 일은 좀 늘어. 그래도 찌금 오르는 게 어디야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 혹시라도 나중 가셔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뭐 용군TV에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글로 연락 주세요. 그럼 말씀 더 드려요. 그리고 지금 제 시어머님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좀 다치셨어요. 병원에 입원을 뭐 한 두 달 가까이 있으시고 나이가 좀 많이 있으신데 그 조금 건강 어머니가 그때 있으실 때 갑자기 또 선망 같은 게 오셔가지고 한 몇 달 전 좀 힘들었거든요. 그랬는데 그 지금은 조금 그때부터 괜찮아지셨어요. 자꾸 뭐 뭐가 보인다고 이러니까 좀 겁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를 이제 오랫동안 오빠랑 연애를 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또 진짜 엄마처럼 잘해주셔서 근데 진상문이 끼지는 않았어요, 이 집이. 그래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만약에 상문이 꼈으면 제가 먼저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. 그런 건 아직 없고요. 봐봐, 그 집이 별로다니까 사람 죽이진 않아요. 깔딱깔딱하기 힘들겠네. 힘들고 그렇게. 그러니까 죽이진 않아요.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래요.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빨리 좀 하라는 게 시엄마처럼 쭉 그렇게 유지가 되면 사람 진짜 미쳐요. 그러니까 빨리 어머니 대해서 확하니 그냥 다 같이 편하게끔 만드시는 게 더 좋죠. 제가 얼굴이 이거 오래됐는데 이거 낫으려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훨씬 더 낫는데 도움이 되죠.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지고 지금 거의 진전이 없잖아요.
계속 힘든 상황이 좀 되긴 해요.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. 엄마도 여잔데.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좀 힘들고.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요. 우리 할머니가 쉽게 갈 길 돌아가지 말라고.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애들은 공부 쪽으로는 어떻습니까? 무난해요. 무난해요. 아. 자손들은 탈 잡을 게 없다니까. 그러니까 이 자손들 빨리 현질해 줘야 될 거 아니야. 둘째 아들이고 아주버니가 계신데 아주버니도 결혼을 하지 않으셨거든요. 그렇게 남봐드려요. 아 그래요? 네. 아. 남이니까. 남이라서. 네. 아. 그럼 저 친정아빠 또 좀 물어봐도 될까요? 어느 부분을? 우리 저 친정아빠.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? 이제 아빠도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아빠 나오면은 따로 살지만 어릴 때 헤어지셨거든요. 여든 아홉 아흔 지금 몇 살이세요? 저요. 아버지가? 아빠는 토끼띠인데 자세히 모르겠어요. 70대세요? 80대세요? 네, 70대. 70대 토끼. 그럼 71이네요? 네, 맞아요. 네. 아버지 걱정 마세요. 여든 후반, 네. 89, 90까지는 충분히. 아, 아빠 걱정 안 해도 될까요? 네. 갑자기 여기 앉으니까 기억이 한 개 다 나네. 그 나머지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아 그래요. 다른 거 저한테 해주고 싶은 거. 전 할 말 다 했어요. 아 그래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 둘, 셋, 짠.